자, 11월의 중점 이슈예요. 일단은 보험 개혁 회의 후부, 그래서 저희 집 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두 번째, 절세와 저축 필수 보장. 세 번째로는 지금 자금에 대해서 유동성 바로 보장. 네 번째로는 6080 베이브, 그래서 상속 간병인 짐덜기. 누구나 집에서 삽니다. 주택과제, 누수보장까지. 이번 달에 일시나가 3X 오플랜. 그리고 기타 비교 안내. 단기남 저의 종신. 두 번째는 경영인 전기. 세 번째는 암주 주로비. 네 번째는 운전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예상 해지율이에요. 예상 해지율.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도 무해지, 저희 집 몸의 지속이 기능성으로 재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그다음에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출시가 되었지만 해지율이 너무 높으면 낮은 보험료 측정, 그러나 실제 해지가 거의 다 없고요. 보험금 지급도 재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보험사에서도 거의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해지율이 높으면 높은 보험료 측정, 그러나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해지가 많을 수 있고요. 보험금 지급 재원이 과다하게, 그리고 소비자 피해 발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해지율 적용이 되고 있고, 보험사 소비자 리스트 리스크 다운, 그리고 적절한 밸런스가 찾기가 과제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2030 다시 논의된 저해지예요. 그래서 IFRS 17 개인적인 가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 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재무성 부담, 그 추가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2023년 7월 달에 향후 실제 해지율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금년 중에 추가적으로 개선 방안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요. 감독 규정 개정 및 추진,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해지 저해지 보험의 경험 통계 부족으로 기존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기준이 국내 무해지 저해지 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약률이 최적 가산 산출에 필요한 경험 통계가 부족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통계 입법을 사용하여 경과 기간의 해약률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무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과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IFRS 가이드라인 회계 처리 및 설명의 해지예요. 가이드라인 시행 예정 공지예요. 그래서 23년 6월에 결산이 됐고 있고 23년 9월 달에 지금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이런 거를 소급 그다음에 전적으로 지금 빡세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보험 개혁의 예상 해지율 적정성 검토해요. 그래서 보험 개혁 회의 운영 반향인데요. 일단 보험 개혁 회의예요. 신회의 제도반, 게리저 가정 신뢰성, 그래서 KICS 정교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 채널, 영업 관행, 그 다음에 관행반, 그 다음에 미래 준비반.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상 해지율 가정을 한다면 보험료 인상, 그리고 환급률 인하, 이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거 고객이라는 키워드예요. 2030 우리 MZ세대, 아니 XY 40대, 50대, 아니 60대, 80대의 베이비붐 세대의 분들이 꼭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30 MZ세대 미래를 위해 기반 마련의 시기입니다. 세금 절약과 저축이죠. 세금 절약, 저축, 원금 보장, 능동적 투자, 그래서 연금 저축으로 변액연금이나
혹은 일반 연금으로 가입해도 될 것 같고요. 연금 저축은 400만 원 세액 공제가 되지만 또 단점은 뭐죠? 일단 나중에 연금 소득세, 연금을 수령했을 때는 5.5%의 세금을 과세해야 된다. 필수 보장, 가성비, 필수, 나에게 맞는 할인, 그래서 무사고 할인형까지 건강보험 이런 것도 매우 무시 못한다. 네, 2030 MZ세대 절대 손으로 NO! 이득되는 상품은 어디일까요? 연금저축이에요. 네, 그래서 세제 적격연금, 그래서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그래서 최대 600만원,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절세를 한다고 하면 세액공제의 16.5%와 13.2%예요. 뭐 50만원 단위라면 990만원, 40만원이면 79만원, 30이면 59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액의 공제율 13.2% 하면 79만원, 40만원일 때 63만원, 30만원일 때는 47만원 정도, 50대는 20만원일 때는 31만 6천원 정도. 네. 이거 말고 연금보험 있죠? 연금보험은 따로 세액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10년 넘으면 모두 다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다. 비과세가 되면 나중에 10년만 지나면 15.4%의 세금을 안 내셔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금도 절약되고 자산도 증식되니 일석이조네요. 맞아요. 네. 자, 2030 MZ세대 세금과 절약 연금이죠. 그래서 정예솔님은 35세 여성, 네, 사무직, 핀순이, 예, 찐순이, 그리고 연말정산 때 자꾸 물어봐. 야, 돈 좀 써라. 세금 그만 벌고. 찬성이 짠순인가? 그것도 힘들고, 연금저축 가입해서 세액공제 받으려고, 판순이가 가입한 연금저축 어떤 상품이야? KDB 생명인 건데, 쑤르르 가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연금저축. 그래서, 장애소율 30세 기준으로 절세, 그 다음에 저축.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월 50만원, 연금저축 99만원 세액공제도 되고, 1년 이후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SA 만기 도래, 연금계좌로 이체 추가 시에는 49만 6천원 정도, 그래서 월 50만원 정도는 월 25만원 정도 평생 연금 수령으로 받을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성공합니다. 자, 20년 날 100세 만기 보험료가 거의 2만원대밖에 안 해요. 보험료 더 낮추고 싶으면 100세 만기보다 90세 만기로 가입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연금저축 해양환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힘들죠. 자, 2023년, 2030년 MZ세대 세금과 절약 보증금 변액연금이에요. 그래서 김유희 씨는 27세 사무직 강제성 없고요. 저축을 못하고 있어요. 월급에서 20만원 여유자금이 남는데 너라면 뭐랄까? 너는 외지방역이라 보험이 나을 듯. 근데 너 펀드로 좋아하냐나? 그저 연금에 보증해주는 변액연금. 오케이. 어느 상품이 제일 좋을까? 후덜후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당리 최대 8% 체증보증 되는 투자로 수익률 기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B 같은 경우 KDB, IM, 변액연금, 하단라이프, IBK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제 KB, K